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조금 부드럽게 갈 필요가 있어요. 장장단으로. 네. 이목적구가 지금 단쿠션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서 네, 확률은 더 네. 네. 좋아 보였습니다. 예, 완벽하게 득점했습니다. 다음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아, 빨간 공을 상당히 예민하게 네. 예, 공략을 해야 돼요. 조금만 두꺼우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괜찮아 보이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 하는데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특히 슈팅할 때 보면은 정말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다운 공은 옆돌리기예요. 네, 지금도 괜찮아요. 네. 자, 안진 선수가 더블쿠션이죠? 그렇죠. 약간 낮췄죠. 횡단으로 가는군요. 자, 여기서 힘 있으면 됩니다. 네. 자, 득점까지는 되겠는데요. 네, 성공하죠. 4연속 득점. 네. 더블 쿠션 리볼스를 이용한 네. 와, 네. 성공. 성공합니다. 자, 샘 세이그런 선수가 속으로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네. 아, 이렇듯 이런 좋은 공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세미 사이그너가 일단 한지은 선수를 이제 마지막 상대로 한 선수가 이제 7경기를 치르는데 그 마지막 상대잖아요. 네. 그러면 1승은 좀 기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득점. 네, 지금 가까스로 득점이 됐습니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키스 조심해야 돼요. 자. 키스 잘 뺐어요. 잘 네, 뺐어요. 짧게 그리고 정확하게 갑니다. 오, 이거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말 이게 보통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거 키스 빼기 힘들었던 공이에요. 먼저 지금 밀어내고 네. 박빙으로 지금 빠졌어요. 네.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서 약간 밀림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렇지 않으면 키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예. 자, 좌우측 다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일단 뒤로 돌려 치는 게 일감이거든요. 여기서의 문제는 자 기수는 없었고요. 네, 깊숙이 들어갔는데 네, 짧게 벗어납니다. 괜찮은 포지션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운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거를 또 한진 선수는 놓치지 않고 해결한단 말이죠. 네. 계속 득점을 연결해 나가고 있어요. 자, 하얀 공을 선택을 해서 뒤돌리. 앞으로 긴 네. 쪽으로 자, 이거 득점이 됩니다. 됩니다. 공을 해서 짧게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의 힘 조절을 지켜봐야 돼요. 자, 뒤돌리기 짧게 네, 네, 자, 득점이 됐습니다. 네, 좋아요. 역전. 그러면 또 경기 양상이 또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렇죠. 본인의 경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뒤돌리기. 자, 여기서 각도가 형성이 돼야 되죠. 네. 성공. 자, 3연속 득점. 자, 12대 10으로 앞서가는 세미사이그너. 남은 시간이 2분 40여초. 자. 더블 쿠션이죠. 이번에도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3로 직접 갑니다. 조금 벗어났죠? 네, 놓쳤습니다. 계속해서 네, 어찌 됐든 수비는 됐습니다.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해서 자, 낮췄네요. 네. 네, 대회전인가요? 이런 돌리기 이런 직접. 네, 직접 봤어요. 네, 자, 키스가 나면서 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올라오면서 득점이 행운의 득점이네요. 네.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모르겠는데. 그랬지만은 직접 공략을 하면서. 네. 자, 이거 온뱅크 끌어야죠.
와. 네, 이것도 성공을 해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2대 10입니다. 지금 1분도 남지 않았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뒤돌리기 직접 갑니다. 네. 자, 네. 이번에도 득점됐어요. 득점합니다. 자, 13대 10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트 남은 시간이 16초. 네, 지금 시간만 잘 보내도 지금 한지훈 선수는 세트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와, 이렇게 되면 세트 가져가겠는데요. 이게 득점이 되면서 세트를 가져옵니다. 네. 지금 이번 공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보통은 지금 시간을 사용을 하면 세트를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의식하지 않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에게 어떤 배려 차원인지 아니면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참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14대 12로 한진 선수가 세트를 따내면서 만만치 않죠? 자, 빨간 공을 세워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 방향 어떻습니까? 네, 좋아 보이죠? 성공하네요. 사람들이 좀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 인사라고 하죠. 강연도 네, 그렇죠. 뭐 표가 없을 정도로 이제 성황리 진행된다고 하고. 네, 성공. 2연속 득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존경스러운 것이 네, 평상시에 그 자기 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선수거든요. 자, 3연속 득점 8대 0으로 앞서가는 세미 사이그너. 옆돌리기 직접 갑니다. 그렇죠. 자, 아, 이런 옆돌리기 이제 확률이 나와야 그렇죠, 경기를 지배할 수 있죠. 네. 자, 옆돌리기 짧게 가야 되겠죠. 네. 네. 회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죠, 빠질 공간이 없습니다. 자, 1세트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내고 있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공략. 자, 길게 두 쿠션을 더 보고 공략을 했는데요. 좋은 흐름이죠? 네, 좋아요. 1세트를 이기는 걸 보고 야, 한진 선수가 만약에 세미 사이그너를 잡으면 지금 그렇죠, 사회권 바깥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트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가 뒤돌리기. 자, 파이브로 공격을 했죠. 네, 성공. 회전. 네, 오른쪽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키스만 해결하면 돼요. 5 쿠션으로 여유 있게 네, 공략을 합니다. 아, 실수가 없네요. 자, 연속 득점이 한 차례 있었고요. 야스퍼스가 이제 20연속 득점을 기록하게 됐었고요. 야, 원뱅크 성공 해냅니다. 네. 아, 저걸 찾아내네요.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공이었거든요. 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눈에 들어온다는 게 그만큼 또 한진 선수의 기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저 선수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자, 투뱅크를 이용을 해서 걸어치기. 네, 그렇죠. 회전 살아서 득점. 네, 정확합니다. 자, 역회전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공이죠. 부드럽게 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노란 공을 빗게 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 두께 중요합니다. 두께는 상당히 좋았고요. 성공. 아, 성공하는군요. 자, 19대 7. 자, 멘탈은 사실
참 멘탈 훈련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럼요. 저렇게 이제 타고났다는 건 굉장한 강점인 거죠. 네. 뭐 힘든 상황이지만은 되돌리기 되돌아오는 거. 이제 남은 시간이 2분 50여 초. 자, 옆돌리기 대회전이죠. 자, 이번에도 짧게. 네. 아주 방향 좋습니다.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득점. 빨간 공 세워 치는 아, 공이죠. 이거 자로 챈 듯 가는데요. 이것도 예, 정확하게 네. 들어갑니다. 자, 4연속 득점. 23대 7로 앞서갑니다.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포쿠션 가죠. 자, 짧은 거 뒤돌리기. 네. 편한 배치죠. 네, 성공. 성공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비껴치기인가요? 와, 네. 두껍게 비껴치기가 됐는데 네. 회전은 많이 살아있지만 어렵죠. 네. 지금 확률폭을 키우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로 회전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네. 자, 2세트는 세미 사이거너가 따내면서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반점을 좀 낮춰서 네. 자, 키스를 아, 이용해 말씀하신 네. 일단 대회전 시도인데 지금 이목 쪽으로 오는데 네, 와, 성공하네요. 이거를 네, 해결해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손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달랐던 것 같죠. 네. 본인은 지금 아, 직접 끌어서 대회전을 구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쿠션에 맞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비켜치기로 오, 네, 득점 됐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난구 상황을 좀 운 좋게 풀어냈고 네. 지금 또 이거 이 비켜치기도 사실은 좀 그렇게 아주 편한 비켜치기는 아니었는데. 아, 그럼요. 네, 지금은 아, 저희들 얘기로 그렇고 그 디펜스가 자연적으로 되는 디펜스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이거 키스하면서 아, 따라가는데요. 따라가면서 득점됐습니다. 네. 행운의 득점. 한번 나왔습니다. 네, 코너 잘 들어왔죠? 짧게 떨어지나요? 많이 짧은 건가요? 득점이 되나요? 네, 네. 이것도 득점이 됩니다. 세트를 한지훈 선수가 가져오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세미 사이그너 선수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거 계속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득점이 됐어요. 지금 아까 맞는 거 봐서는 옆돌리기 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 세워치기. 네, 이번에 네, 방향 괜찮죠? 좋아요. 5대 3. 하얀 공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역시 빨간 공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 당구쇼. 네, 다시. 자, 회전이 살아 있으면 성공합니다. 네. 5대 5 동점. 자, 지금도 고민을 하는 게 짧게 가느냐, 세워서 비켜치기 세워서 직접 쓰리 쿠션으로 가느냐, 직접 가겠죠? 아, 그러네요. 직접 공략 성공. 네. 뭐 세워치기인가요? 얇게 대회전은 어렵고 오, 아, 얇게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갔네요. 자, 이렇게 와. 이거 뭐 이거 이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득점을 하게 되면은. 와, 오. 이거 뭐 섬세한 힘 조절, 네, 득점됐습니다. 자, 이게 이 선수의 지금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직접 맞추기가 각도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네.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이 일목적구와 큐볼의 배치 상황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무얼로 해결을 했느냐면은 수구의 속도로 잡아냈단 네. 말이에요. 저는 아, 이거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야 그러면서 네. 아 이거 남은 시간이 이제 3분 10여 초인데 네. 이거 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세미사이그로 옆돌리기 직접입니다. 자 아 이건 아깝습니다. 네. 지금 세미사이그노가 지금 8대8 상황에서 일목적구가 이제 쿠션에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 이거 해결해냈어요. 네. 1차적으로 키스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네. 있었고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두꺼운 두께로서 각도를 짧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두께, 당점, 스트로크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되돌리기 포지션. 키스 빠지면서 아. 득점됐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승부처에서 네. 세미사이그노가 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연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완벽하게 컨트롤됐습니다. 네. 오. 하지만은 끌림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군요. 네. 남은 시간이 지금 50여 초인데 아 이거. 지금 한진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지배해버리고 한 2득점 이상만 기록하면 한진 선수의 승리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득점이 되면 또 포지션도 얇게 득점되면 지금 이거 빗겨치기는 안 돼요. 걸어치기인데요. 자 언뱅크 걸어치기 키스만 아, 네 키스가 났습니다. 아하 세미사이그노의 표정을 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네, 마음감이 교차하는 네. 그런 순간이에요. 이거 득점 됐으면은 세미사이그노 그렇죠. 선수 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스퍼스도 그렇고 지금 네. 지켜보던 선수들도 지금 다 놀랐죠. 네. 아, 저희들 그 표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감소했다라는 표현 이게 지금 딱 맞지 않는 표현인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낭떠러지로 추락할 뻔했던 세미사이그노 선수가 지금 플레이하면서도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깊숙이 넣어서 네 득점 네, 확실하게 굳히게 들어가는군요. 네. 시간은 다 됐죠? 네, 다 됐고 지금은 뭐 득점과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세미사이그노 선수의 표정만 보고도 이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됐어요. 네. 자 2대 1로 세미사이그노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16강 진출을 좀 결정 지었다고 봐야죠. 네. 결정입니다. 네. 아.